비벼 잡수시다 보니까 약간 조금 국물 있는 거 드시고 싶지 않아요? 네. 그쵸? 요거, 요거 빨리 먹어야 돼요. 제가 두 번째 음식 준비를 했는데요. 사실 요게 신한 국물이 아주 일품인 홍미지 우거지탕이에요. 홍미지 우거지탕. 네, 지금 철에 딱 먹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뭐 드세요? 두부 많이 드시잖아요. 저는 이 비지를 더 추천해요. 포만감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좀 부르기 때문에 아주 구수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홍미지 우거지탕이에요. 원래 이 배추나 우거지가 식이섬유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줘요. 든든하게 먹었는데도 칼로리가 많이 섭취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다이어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콩비지 우거지탕은 뭐 제 생각엔 최고의 미라클 푸드. 이게 고소한 게 맛있다. 콩비지에서 나온 무라고 우거지 무라고 해서 달아. 그래요. 굉장히 달달해요.